네. 그러면 데니아는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? 아, 저요? 갑자기? 예. 한 명씩 또 따로 계획이 있을 거예요. 일단 그 올해는 저도 이제 그동안 좀 쉬었거든요. 예, 이렇게 방송 활동 많이 안 하고. 예. 그런데 이제 올해는 좀 다시 이제 방송도 좀 많이 하고 연기도 좀 다시 네, 좀 해주시고. 올해는 좀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그래요. 하려고 예, 지금 막 준비하고 화면 있습니다. 화면 속에서 연기자로 보는 데니안 씨도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거든요. 아. 네,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려고. 오랜만에 칼 좀 한번 잡으셔야죠. 예. 칼이요? 예, 예. 아, 추노. 야, 언제 쭉 들어봐요. 전 너무 인상 깊어갖고. 맞아요, 맞아요. 맞아. 예. 많은 분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. 우리 박준영 씨는? 저는 뭐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일단 지금. 네, 지금 하고 있는데 난 그냥 솔직해서 가끔씩 이제 동생들하고 말도 좀 더 하고 싶고 이제 태용한테 노래 이제 지금 노래 조금 더 집중하게끔 좀 도와주고 싶어요. 왜냐면 얘 지금 이제 노래도 하고 사업도 하는데 하느님이 주신 선물은 얘 목소리죠. 난 얘가 노래를 난 너무 아까운 게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가수 팬들 분들이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난 우리 태호가 노래 진짜 다섯 손가락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. 우리나라에서. 그런데 그거를 보여줄 기회가 너무 없었어. 와. 요새 이제 결혼도 하고 아기들도 많고 막 이제 그리고 또 우리 남몰래 더 났어요? 아니 셋입니다. 셋입니다. 셋인데 셋이면 많은 거야. 나 하나 있는데도 많은 것 같은데 셋이면 많어. 맞아. 그런데 이 사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자기의 그 진짜로 하느님이 주신 그 선물은 조금 이렇게 돼갖고 있고 다른 게 집중하니까 나는 그게 너무 아쉽고 화나. 그래서 진짜 마태형 같다 형 진짜. 그거 난 항상 말해주고 싶은데 그거를 거기 이제 조금 신경 끄고 너는 사업하는 사람들은 상어들이에요. 상어들이야. 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인데 얘는 안 그런 사람이거든. 근데 거기에서 그 물에서 그 상어들하고 살려고 그러면 쳐. 근데 노래는 너의 네네. 칼이야. 나가면 너 이겨. 그래서 나는 얘, 나 다른 왜냐면 네. 태호가 그런 것 때문에 막 이상한 막내를 비판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. 그게 아니고 비판 같은 건 난 내 동생들 들으면 난 댓글 가면 가서 한 명씩 다 때려 죽이고 싶어 진짜로. 니들이 뭘 아는데 얘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그런 거 쓰는 보면. 그래서 난 그것 때문에 그러고 개인적으로는 전 뭐 하는 게 있고 이제 조금 네. 좋은 소식 좀 나올 거예요. 근데 나는 나에 대해서는 난 걱정 안 해. 나는 난 어디 가서든지 올 빨걸 벗고 난 살 수 있어. 근데 난 얘네들이 어렸을 때부터 되나? 계속 보면은 대니도 그렇고 애들이 기죽는 거 보면 난 너무 싫어. 저희도 빨걸 벗고 살 수 있어요. 빨걸 벗고 살지. 네. 근데 난 빨걸 벗고 지금 더 자랑스럽게 살 수 있지만 넌 빨걸 벗고 있으면 조금 초라해 보이잖아. 그러니까 그 자신감 좀 가졌으면 좋겠어. 아 그러니까 태호가 이제 자기 회사도 하고 노래도 하지만 그치. 아 해석이군요. 네, 예. 올해는 이제 회사 운영을 계속 해야 되는 예, 거니까 올해는 예. 이제 좀 태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앨범을 좀 내라. 그렇죠.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준영이 말씀이었습니다. 아 그리고 그 태우가 21년엔 다 빨개벗고 활동을 할 거예요. 아 빨개벗고 하면 우리 완전 히트 칠 수도 있어. 네네네. 아니 그거 말고 이제 계상이는 진짜 자리 잡아서 와우 말모의 지금 넘버 원이고 잡았죠. 또 손호 형이는 지금 뮤지컬 와, 네. 걔 진짜 자신감 만빵. 너무 난 그것도 뿌듯해. 그러니까 난 요 둘이 잘될 거예요. 내가 지금 아니까 저희 열심히 할게요. 네, 열심히 하고. 네. 자, 우리 데니안 김태우 씨를 네네네. 위해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더 큰 박수 응원의 네네네. 격려를 보내주셔야 됩니다. 예, 관계자 여러분들 뭐 캐스팅 이런 거 우리 두 분 신경 써주시고 안 그러면 박준영 씨가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혈압 올라서 죽을 수도 있어.